안녕하세요, MC 더 맥스입니다. 네, 텔레콘서트 자유 저희 초대해 주셔서 일단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MC 더 맥스는 이수, 민혁, 제 이렇게 세 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저희는 문차일드에서 MC 더 맥스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11월 달부터 활동을 했고요. 지금 거의 활동 막바지입니다. 활동 막바지와 함께 이렇게 텔레콘서트 자유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공연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좋은 공연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첫 곡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 뭐죠? 어저께 전해들은 야간의 샤이 그녀가 나보다 용산이라 어쩐지 튕긴다고 생각했었어 이유가 있기는 했었나봐 하지만 그녀 이제 뭔가 알게 될 거야 주간으로 전해들은 칙칙한 뉴스 악역인 처비가 곱진 않았어 나 저기 무식하기는 나와 하지만 그녀는 이제 뭔가 알게 될 거야 그녀는 아직 남자를 보는 눈이 없어 지금은 비록 이렇게 나와 무시하네 어른네 취급을 하지 마 나에게 필요한 건 시간일 뿐 나는 벌써 계획이 다 서 있어 주고받 틀림없이 되게 돼 있어 모두가 부러워하게 될 거야 어쨌든 조만간 난 그녀 갖게 될 듯 전해들은 약간의 샷 그녀가 나보고 스토커였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돼 수줍어 하고 있는 건가 봐 하지만 그녀는 이제 뭔가 알게 될 거야 그녀는 아직 남자를 보는 눈이 없어
안녕하세요, MC 정혁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텔레콘서트 자유에 저희 초대해 주신 거 일단 감사드리고요. 진작부터 왔어야 됐는데 이렇게 저희 활동 끝나기 전에라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공연 끝까지 재밌게 잘 같이 이렇게 즐겨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역시 올바른 관객의 표정들이 이렇게 역력히 나타나고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반갑고요. 다음 곡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싶었어. 절대 후회
이번 앨범에 있는 마지막 내 숨소리와 사랑하고 싶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희 MC 더 맥스로 활동한 지 한 6월 달까지면 딱 7개월째 접어드는데 문차일드 시절 때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그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즐기면서 하려고 이렇게 계속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무대 하나하나 설 때마다 굉장히 예전엔 문차일드 시절에는 굉장히 긴장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것도 많이 했어야 됐었는데요. 이번 MC 더 맥스로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좀 더 어떤 무대든지 노래하는 무대가 있다면 어디든지 찾아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콘서트도 무사히 마쳤고요. 저희는 이제 6월 초까지 활동을 하고 잠정적인 휴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휴식을 할 겁니다. 아주 제대로 놀고 나서 열심히 또 이 집을 준비해서 완성도 있는 앨범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다른 그 꽃미남 가수들이 나온다고 해서 현혹되지 마시고 저희를 기다려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MC 더 맥스와 그 저희 무대를 세션해 주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럼을 맡고 있는 전민혁 군입니다.
네. 자, 네, 바이올린과 베이스를 맡고 있는 제이군입니다. 아, 그리고 기타를 맡고 계시는 경훈이 형님과 진우 형님입니다. 그리고 건반을 맡고 계시는 태연이 누나하고 효서이 누나입니다. 그리고 저와 제일 친한 코러스계 SES 아니죠. 네, 정말 이쁘시죠. 네. 저희와 항상 함께 무대를 같이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고마운 분들이고요. 저는 보컬을 맡고 있는 이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항상 공연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부담스럽거든요, 노래할 때. 농담이었고요. 다음 노래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감사합니다. 정확히 3분 28초 전이거든요. 네, 공연 오늘 공연 굉장히 잘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같이 이렇게 짝짝 꾸미면서 재밌는 공연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말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여튼 오늘 뭐 잘 끝내가지고 잘하고 올라갔습니다. 잘하고 싸이!
준비되셨죠? We'll be right back.
목소리 끝나기를 기다리며 혼자 스마트서 아파트 자 다같이 소리를 한번 크게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 이어진 메들리 곡들은요 콘서트 맛백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콘서트가 열리게 되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와주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마지막 곡이네요. 시더 맥스로 변신해서 첫 번째로 선보인 곡입니다. 잠시만 안녕 들려드릴게요.
사실 뜸을 좀 더 들여야 돼. 네. 계획에는 없었는데요. 이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그 저희 큰 콘서트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자, 딱 한 곡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근데 큰 공연 때도 한 곡 해요. 어쨌든 네. 공유입니다. 언젠가 그녀 누구라도 선택하는 그녀.